나는 형한테 이제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처음 쓰는 튜닝이라 존나 오래 걸리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뱉어버린 말들이 지우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개를 그리려고 해요. 저랑 시간 없으니까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 드릴게요. 안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자, 나 이긴 사람. 자, 이긴 사람 세 명이에요? 오케이, 가위바위보. 난 이긴 사람. 어, 이기셨네요? 아, 그럼 지우개를 던져드릴까요? 진짜 던져요? 아, 나 진짜. 뱉어버린 말은 지우개도 없기 때문에 지우개를 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센스 있다. 어려운 튜닝기를 또 한번 써볼게요. 하다 보면 저건 되겠지? 아, 지원 오빠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셔가지고. 야이까지 유튜브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더 했잖아요. 피크를 빌려줬어요. 오늘 제가 오늘 다 놓고 왔거든요. 카퍼도 놓고 오고. 그래서 용서할게요. 튜닝기는 용서를 못하겠다. 이번에 들려드릴 거는 Funny Friend라는 곡이고요. 그 외국의 인디 밴드인데 Unknown Mortal Orchestra라는 밴드의 노래를 커버를 해볼게요.
동료상과 유재하 동문상을 받았는데요. 상자랑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현 오빠 앞에서는 매우 부추기는 이유가 오빠는 CJ 문화재단 특별상이랑 금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400만 원을 받았어요. 배 아파가지고. 아, 배 아파. 자, 그러면은 한번 불러볼게. 그 지현 오빠는 유재하 동문상에서 JFK로 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아빠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밥은 드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누가. 나는 끝나고 카레 먹으러 가는데. 부럽죠? 네, 그랬다. 전 지금 배고파요. 불쌍하죠? 이게 일이니까. 배고파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초딩이에요? 드리겠습니다.
고치셨고요. 프로가 아닌가 봅니다. 이런 걸 다 까먹고 말이며, 예? 전쟁에 갈 때 이제 군인이 총을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전 이미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백살이 너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앵콜을 준비하긴 했는데 은진이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기획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콜곡을 준비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부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될까요? 네, 도리도리를 하시네요. 그러면은 앵콜곡은 있다는 것만 말씀... 빨리 하시라는 건데. 아, 빨리 하라는 말씀이네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들려드릴게요. 부끄러운 산꼭대기에 올라
감사합니다.